우리 이만우 선생님이 박사님이 굉장히 잘생겨졌다 그랬어요. 이 잘생겨졌다는 거는 이 황금 비율에 의한 것보다 환해졌다는 뜻이거든요. 누가 봐도 인정한다 그러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오늘 식사 시간에 이야기하시는데 기도를 시키니까 이분이 기절을 한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고사를 해서 결국은 그 공이 우리 이경호 사장님한테 간 거예요. 이경호 사장님도 막 고사하다가, 아, 이 프로그램은 꼭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쑥을 버리고 해야지 하고 용기를 내서, 아, 정안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더니, 정안 되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하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그 감동 어린 그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의 그 마음적 고민을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예, 그렇게 되기까지의 그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돼요. 결심을 왜 바꾸게 됐고, 왜한번더 오시게 됐으며, 한번더 와보니, 아, 이 우짜 돌림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진 거야. 이것도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없습니다. 네,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16기에 왔다가 잠시 쉬었다가 118기에 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너무 가찮은 칭찬을 해 주셔서 제 마음이 어디에 둘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뭐 정말 이 신앙이라는 거 있을까? 현재 전혀 모르고 교회 문도 안 가고 성당 앞은 말 지나마 다녔어요. 지나마 다녔는데, 여기 와서 우리 편의자 선생님이, 아, 갑자기 그 기도를 좀 주보의 날좀 해달라고 찡한기라, 이 생전 안 해본 거를, 이뭐 이런 걸 내한테 주문을 주나? 이상하다. 처음에 거절을 했습니다. 아니, 도저히 내가 정말 너 앞에 서서 노래 한 곡이 뭐잘안 나오는 그인데 아니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하루를 지나고 나니까 이 정말 이 마음에 거절하지 못하는 이 마음에 너무 또 부탁하신 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 싶어서 곰곰이 생각을 넣어서 하다 보니까 아, 이것이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내가 강의를 듣고 한 것을, 그것이 잠시 느껴지더라고. 아, 내가 가서 누가 다른 사람이 지정이 되었나? 그 생각을 가지고 와서 물으니까 지정은 했는데 다시 해도 된대. 어? 그래? 그러면 내 생각대로 해도 되느냐? 생각대로 하라는 거야. 내가 외우지는 못하겠고, 내 글로 써서, 그때 내가 글로 편지 읽듯이 읽을게. 해도 된대. 그러면 용기를 얻어서 한 3일을 고민하고 서서 조금 자다가 또 생각나면 메모하고 생각나면 메모하고 했어요. 그러다가 몇번 읽어보니까 이뭐 줄을 끼워 맞춰오다가 보니까 뭐 대충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 두번 읽고 세번 읽고 와서 어저께 처음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보니까 사실은 읽을 때그뭐 뜻도 모르고 읽는 것 같은데 정말 읽고 나니까 읽었다 해야 되는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모르고 했는데 정말 마음이 후련합니다 하고 나는 거예요. 아, 그런 기분이 들어서 아, 이것이 내가 듣는 것보다도 내 감동을 느끼는 것이 100배 와 닿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동적으로 강의만 듣고 남이 하는 거 보기만 하는 거 하고 내가 못하더라도 한번 해보는 거 하고 후련화되는 거는 뭔가 샤 했다는 뜻이에요. 성취감. 그리고 뭔가 몸이 깊어졌다는 뜻인 거예요. 다날것 같습니까? 이런 게 깊어지면 낫는 거예요. 뭔가 깊어져. 뭔가 보람 있어. 뭔가 행복해.
여러분이 이게 필요한 거예요. 건강식? 그래, 몇 그램 먹지? 물 몇 잔 먹어야 되지? 내가 몇 걸음 걸었지? 이게 중요한 뉴스타트가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맛을 본 겁니다. 우리 이만우님 이제 첫 발을 디뎠는데 그런 감동을 매일같이 느끼시는 우리 이만우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세상에서 사업 성공한 것보다 예. 또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을 때 그 뿌듯함, 막 이런 감동, 막 이런 거를 이 나이에 또 느끼신 기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 본 거 기도 딱 하고 나면요, 와, 전율이 오거든요. 전율이. 그 전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리 다툼하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이런 거 안 주어지나 이러시기 바랍니다. 막 패스하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나 못해도 오케이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막 지적하면 그냥 무조건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명수님 나오세요. 시킬 줄 알았죠? 빨리 나오세요.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죠? 빨리 나와요. 지금 그냥 그간에 있었던 일 소감 발표. 네. 예. 우리 이명일 선생님 말처럼 여기는 시키면 나와야 돼요. 머를 버리고 쑥을 쑥 누르고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임명수라고 합니다. 예, 저는 원래 정말로 교회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리고 뭐 무신론자였고 뭐 신은 좀 있다라는 생각 정도 그렇게 하고 이제 사람이 살다 보니까 부딪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누구하고 화를 나게 하면 나를,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이 폭력을 가하게 되고 좀 이렇게 좀 살아왔던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격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박사님 강의를 듣고 제가 좀 느꼈던 게 아, 예전에는 저 사람이 왜 나를 화를 나게 할까, 상대방이. 그, 막,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화가 나겠죠. 근데, 이제 박사님 강의를 듣고 보니까, 아,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하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감사합니다. 미워할 대상은 이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구나. 근데, 사람을 미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예. 결론적으로. 그러면 내가 해야 될 행동은 이 순간에 화를 낼 게 아니라 기도죠. 예. 사단 물러나가라고. 예.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박사님을 만나 뵙게 된 게 참 살면서 가장 큰 이제 행운이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그래요. 박사님께서 제가 전에 예전에도 뵀었지만 이제 박사님은 저를 뵌 적이 없겠지만 미디어에서 뵀겠죠. 예. 예전에 이제 박사님 돌풍 일으켰을 때 제가 참 어렸을 때 같아요. 그때 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잊고 지내다가 이쪽으로 오게 된 거거든요. 왔는데 박사님께서 사실 의사시잖아요. 의학 박사. 그죠? 근데 박사님의 강의를 잘 들어보면 사실 좀 외롭게 좀 의로운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예, 모든 게 이제 좀 타겟이거든요. 제약회사라든지 지금 현 의사라든지 좋게 생각을 안 하겠죠. 예. 당신들이 하는 거 의미가 없다.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 이제 표현을 하자면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 이제 혼자 그렇게 묵묵하게 뜻을 가지고 가져가시는 게 너무 이제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제 하나님 믿으면서 열심히 예, 기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 오는 거 보면요 기적일 경우가 많아요.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이지 세상에 달리는 차에서 내리기도 하고 또 다시 돌아가서 내려주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오고 예 그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그냥 파노라마가
가지고 있는 빌딩이 무너지질 않나. 저는 뉴스에서 봤어요. 봤으면서도 아 다행이다. 누가 주인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사람은 안 죽었으니까 상품 백화점 때문에 진짜 끔찍했잖아요. 그래서 야 저거는 누군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 뉴스타트 동호인이 가지고 계신 빌딩인지 진짜 몰랐네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역사가 예, 보호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 정민 씨, 형규 씨 형제가 여기가 완치석이거든요. 사실 참 저희 두 형제에게 이번에 책 어떻게 박사님 책 혹시 구입하셨나요? 두 개 구입하셨어요? 하나 구입하셨어요? 두 개 다 구입했어요? 그럼 선물할게. 아, 박사님 CD를 나중에 이렇게 선물용으로 해놓은 거를 선물로 드릴게요. 이분들은 저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젊은이들이 맨 앞에 앉아서 한 강의도 안 빼먹고 이렇게 듣는다는 건 요즘 젊은이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박수 쳐주세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랑스러운 우리 동창 두 분의 얼굴을 그리고 어디서 온 누구고 그래서 간단하게 소감 인사할 때 여러분 격려하시면서 이 두 형제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나오라 그런다고 나와요. 보통 안 나오거든요. 예, 박수로. 야, 우리 형님이 나왔어요. 형님이 나왔어요. 자, 형님 먼저. 네. 김해에서 온 김현규라고 합니다. 네. 김해요. 김해. 부산 옆에 있어요. 저는 그 어릴 때 조금 뭐 사고를 좀 많이 쳤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께서 이제 부끄러워하셔가지고 무전여행을 보내셨는데 같은 지역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부끄럽다고. 그래가지고 무전여행 하다 보니까 더 나쁜 일을 더 많이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나쁜 일을 하면서 돈을 좀 벌어가지고 가끔 이제 김해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친구들이랑 놀면서 그 노는 비용 같은 거를 제가 내고 뭐 여자친구랑 만나고 선물하고 뭐 이러는데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을 저축할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잡혀 들어간다는 무서움 때문에 이제 나쁜 일도 그만두고 김해로 이제 도망쳐 내려왔는데 17살 때 그때는 가명으로 일하고 주민등록증도 안 나온 상태라서 이제 잡혀갈 일이 없었어요. 그 무서운 형들한테. 왜냐하면 제 이름도 모르니까 제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내려갔는데 이제 여자친구하고 친구들이 등을 돌린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가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학교도 안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우울증 뭐 이런 거에 빠졌다고 생각돼가지고 부모님이 병원에 데려가셨고 분노조절장애, 그 다음에 공황장애, 그 다음에 또 그 조울증, 뭐 우울증 약 이렇게 약을 먹고 또 그 약이 너무 독하다 보니까 또 속을 안 버리는 약도 추가해서 먹고요. 그렇게 먹어가면서 조금씩 회복된다 싶어가지고 일을 하면서 이제 여자친구도 또 새로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또 그 여자친구가 또 바람을 피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많이 나아진 상태라 생각해서 제가 이 여자친구를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두 번을 더 바람을 폈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제가 신 하느님도 아닌데 감히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친구랑도 헤어지고 이제 사람을 못 믿게 됐어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못 믿게 되고 그렇게 이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되고 어머니께서 이제 뉴스타트 캠프 한번 가보는 게 어떠냐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찾아보고
오게 되었어요. 이제 뉴스타트 캠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뭐라 해야 되지? 지금 약을 먹고 있는 약을 사실은 그저껜가 어제 알았어요. 제가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도 모르고 약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의사가 주니까 당연하다 생각하고 약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중독성이 되게 강한 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동안 약을 끊고 그냥 잠을 자고 했었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수업에 한번 못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상구 박사님께서 약을 조금씩 줄여나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희망을 갖고 조금씩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김에서 온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형이 너무 거창하게 얘기를 하니까 또 제가 또 초라해지네요. 예. 전뭐 별거 없습니다. 형이 또 맨날 사고 치니까 전착 하나 이럴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살았는데 이게 또 중학교 때인가 형이 너무 막 나갈 때가 있었어요. 막 나쁜 형들 형 올리고 손에 막 칼질하고 막 나고 막 담배 피고 집에서 피고 해가지고 그런데 형 심기를 한번 잘못 건드려가지고요. 제가 등 가죽이 다 터질 때까지 맞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울증이 생겼는데 부모님은 또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다 외적인 거에서 막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시니까 형은 내돌리고 저는 또 아니 학원을 뺑뺑이를 돌려버린 거죠. 왜뭐 초등학교 때부터 맨날 10시, 11시까지 학원 다니고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익숙해진다 싶었는데 이게 우울증이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나름 또 고등학교도 간다고 특목고인가 그 해운대고를 가가지고 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있으니까 맨날 무기력하고 맨 농땡이나 치고 땡땡이 나면서 그냥 그저 그런 생활을 보내니까 부모님 성에 안 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도 하시고 그래서 저도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부모님도 용서할 수 없고 이렇게 우울증 걸리게 형도 용서할 수 없고 그냥 다 때려치고 부모님 마음에 큰 상처가 그냥 되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다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또 부모님은 성에 안 차지하는지 말로 안 되는 욕을 하시면서 재수 3수까지 했어요. 근데도 마음 상태가 이 상태인데 저는 계속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나가질 못하고. 근데 이 캠프에 오게 되면서 또 맞는 걸 알게 되고 이상구 박사님이 좋은 교육해 주시고 해서 하늘님께 다 부정적인 감정들을 맡기고 앞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덧붙이면, 218기 동창생 여러분, 전부 다 치유되시길 빕니다. 막 쇼크가 올 정도로 이 젊은이들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감동시켜 주잖아요. 박수 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한 아이들이에요. 그죠? 인생에서 일했던 경험이 지금 남아있는 인생에서 좀 밑거름이 될 거예요. 정반대의 두 형제였잖아요. 정반대. 그러나 두 사람이 너무 사랑하는 게 보여. 꼭두 사람이 서로 챙기더라고요. 이두 형제가 정말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나가는 모습. 우리 꼭 보고 싶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시면서 그 지금까지의 이 모든 그 어려웠던 마음들 이것이 진짜 밑거름 돼서 정말 그냥 헛되게 살아가는 젊은이들보다 일찍 매 맞고 빨리 뉴스타트하면 진짜 놀라운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두 분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 공황장애는요, 이 앞에 못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강의실도 못 들어오더라고요. 사람 많은 데를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이 앞에 나온 거예요. 우리 형규군은 꼭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 보세요. 머리 하나만 있으면 돼요. 우리 형규균이 너무 똑똑하니까 세상이 시시한 거야. 그래서 너무 빨리 깨달은 거야, 세상을. 요령을 너무 빨리 트고 나쁜 면도 너무 빨리 배우고 그런 부작용이 있었는데 그 좋은 머리를 이제 좋은 일에 쓰도록 두 분이 딱 접목이 되면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탄탄한 일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예,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또 형제가 오신 분이 계세요. 또 선배님이시면서 또 우리 뉴스타트 동호인 그 활동도 많이 하셨던 우리 이경우 사장님과 이윤호 사장님 그리고 누님 그리고 또 여행 갈 때 항상 다니는 제가 알기로는 여행 동반자. 예, 참 이게 스케줄 맞추고 뜻을 앞에서 한번 여기 온다는 건 기적이거든요. 이분들의 스토리를 박수로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나오셔서 아우가 가재니까 억지로 오시긴 하셨는데 그 소감이 어떤지 대표로 우리 형님이 얘기를 좀 하시고 누가 나가? 아이고야 딱 걸렸네. 그냥 아이 우리 형규 씨도 나왔는데 이 공황장애 이 어린 것도 나왔는데 화이팅!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박수로 열어주시도록 합니다. 에, 저는 저 분당에 살고 있습니다. 있는데 뉴스타트에 대해서는 내 동생이 오래전부터 그 교회에 나가가지고 또 이상구님 박사님을 몇 번 만나가지고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동생이 내보고 수년 전부터 한 10년 되었을 겁니다. 계속 하자고 권유를 하는데 예, 한 뭐 거의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하는데 별 흥미가 없었어요. 예, 흥미가 없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고 이번에는 자관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 와가지고 우리 누님하고 같이 이제 아주 큰 용기를 냈죠. 내고 왔는데 이 박사님 강의를 들어본 게나 뭐 우리가 옛날에 뭐 유전자나 혹은 T세포나 이런 거는 뭐 신문에도 많이 나고 또 신문을 잘 봅니다. 뭐 책도 좀 읽고 이래가지고 알았는데 확실하게 어떻게 그 이 T세포가 작용을 하면은 우리 공격을 하고 우리 균을 공격을 하고 또 뉴스타트 생활, 뉴스타트 생활 이제 8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8가지 중에서 다 그거를 전부 다 우리 생활 습관화 하면은 우리가 질병을 다 막을 수 있고 그런 게나 그거를 하면은 일단 건강한 유전자를 우선 유지할 수 있고 자기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유지할 수 있고 혹시 생활 외부 환경이나 내부 환경에 의해서 우리 유전자가 손상되었을 때도 뉴스 혹은 외부에서 균이나 바이러스 들어와도 T세포가 건강하면은 얼마든지 공격을 해가지고 또 변형된 유전자도 원상 복귀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경우에 대한 그게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많이 공감을 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솔직해서. 근데 이제 그 8가지 팩터 그 요인 중에서 가장 T가 2개 있어요. 솔직히 T가 템퍼런스하고 뭐 트러스트가 있는데 템퍼런스는 우리가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조절할 수 있어요. 자제는 억제를 하고 자제를 하고 하는 T. T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제가 좀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T란 말은 뭐지? T는 Trust in God거든요.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Trust in God. 그러면 T 중에서 일단 병은 내가 만약에 병에 걸리면 큰 심각한 병에 걸리면 믿는 거에 대해서 아주 병이 낫겠다는 그 신념을 가져가지고 하면은 병은 나올 수 있다.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해요. 분명히 인정을 하는데, 이거는 trust in God, 신. 신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좀 의심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이게 내가 이 크리스찬으로 살아온 사람도 아니고, 교회는 우리 집사람이 간혹 갑니다. 간혹 가는데, 그 안 가면 또 뭐 별 안 좋지 않습니까? 따라가가지고, 나는 그 가면 교회 목사님이 이 강의를 하는데 공자 말씀을 해요. 공자, 맹자, 또 말하던 같이 그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에 좀 빠지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성경 읽는 데 대해서 내 시간을 소모하기 싫어요. 솔직히 해서.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또 하나 더 붙여서 우리는 옛날부터 그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이라는 거 모든 사람은 이 창조론이 아니고 이 진화론에 의해서 사람도 생기고 모든 게 생겼다는 거 하고 또 최근에는 이 우주의 기독교에서는 우주도 하느님이 만드셨다는데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빅뱅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전혀 빅뱅도 모르고 그런데 그 후에 빅뱅이라는 개념이 생겨가지고 우주가 아주 높은 압력과 온도에서 터져가지고 팽창을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수소가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헬륨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핵융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입자가 생겨 우리가 입자가 지금 뭐 몇 개 있는 거 모르고 한 100 몇 개 있을 겁니다. 인공 원소 보태가지고 이게 생겨가지고 결국 서로 말로 일리기 위해서 서로 상호 자기 작용해가지고 이 천체를 구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론에 대해서 그게 지금 거기서 우리는 쭉 살아봤어요. 그래 환경에서 그것이 하나의 도구만 면치로 믿음 면치로 아 창조론은 없다. 그리고 우주도 하느님이 생긴 게 아니고 빅뱅에 의해서 창설되고 또 앞으로 이 우주가 우리 세상 사는데 지구가 어떻게 하면 나중에 생을 어떻게 마감하냐 그것까지도 우리가 다 알고 책을 읽어서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도저히 그 하나님이 만들 때에 대해서 아니, 믿음이 안 가요. 그 Trust in God. 결국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제가 좋은 거는 우리의 그 유전자가 유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저 여덟 가지를 이 뉴스타트의 강조 여덟 가지를 갖다가 실천하면 우리가 몸을 갖다 건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은 확신이 갔어요. 하는데 이 Trust in God, 마지막 T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우리 뭐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할 일이 있기 병원도 또 병원도 좀 가야 되고 소소한 좀 병이 있어요. 그래서 못 듣고 시원한 이번 가을 되거든. 10월이죠. 제 2기를 들어가지고 그 강의는 아마 우리 저 박사님이 아마 크리스찬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기독교의 정신에 대해서 말. 그 강의를 들어보고 그것이 과연 얼른 이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창조론이 아닌가?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게 대해서 그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려고 지금 좀 밀어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런 어려운 겨울 10년 만에 오신 걸 너무나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생 되시는 이경우 사장님이 순간순간 형님하고 누님이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에 대해서 막 가슴이 뭉클한 것 같은 표정? 제가 그걸 눈치를 챌 수가 있었어요. 순간순간 또는 심하면 눈물까지 그렁이는 그 정도로 막 너무 기쁜 거야 지금 형님하고 누님하고 또 여행 동반자하고 이렇게 온 게 지금 너무 행복하신 거야. 그 행복이 꼭 결실을 맺도록 주님께서 축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